야, 인입니다. 디지몬 캐릭터들로 디펜스라는 디지몬 디펜스. 이번엔 카오스몬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카오스몬은 너무 멋지게 생겨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디지몬이거든요. 그런데 카오스몬이 나왔다니 이건 못 참지. 카오스몬은 못 참지. 자, 그럼 디지몬 디펜스 출발. 자, 이번에 디랜디거든요. 디지몬 디펜스죠. 디지몬 디펜스. 디지몬 디펜스 이번에 카오스몬이 새로 나와서 한번 해봅니다. 일단 디지타마를 1000원 남기고 다 뽑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가스변 해주세요. 초반에 신나리를 했습니다. 왜냐 엔젤우몬을 빨리 가가지고 초반에 쓸 거라서 엔젤우몬 좋은 편이죠. 그걸로 잘 막다가 갈게요. 카오스몬이 백신이기 때문에 카오스몬 이따가 뽑아서 가겠습니다. 백신이라서 또 신나리랑 잘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신나리는 보시면 엔젤우몬 오파니몬 이제 공격력이랑 이렇게 더 늘어나고 이제 백신 종족 디지몬 공격력 증가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바로 해줄 거 데이터 생성 한번 해주고요. 50 필요하거든. 그래서 SA 한번 넣어주면은 확정 진화 눌러줘야 됩니다. 그냥 진화하지 말고 이 데이터가 킬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주면 될 것 같고 조금 이게 시야가 좀 낮다고 생각되면은 40 정도 해주면 좀 더 시야 높아지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초반에 이게 딱 맞아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반에 교환을 한 거거든. 완전체 대해서 발아주고 발을 그리고 남은 거 가스면은 바로 한 다음에 이제 가스 넣으면서 이제 딱 데이터가 70개 정도 됐을 때 딱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가스 데이터 생성 넣어서 30개 넣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기다리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60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D 넣고 AA로 넣어주면은 이제 끝. 한 번 더 넣고 엔젤우몬만 나오면 라인 엄청 잘 막죠. 네, 확정진화 바로 여기서 확정진화 해줍니다. 엔젤우몬 나왔고요. 엔젤우몬 나오면 이제 멀티샷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맞고 지금 보시면 그냥 녹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천사의 축구 주위 백신 디지몬의 물리 주문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건드릴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얘가 나왔잖아요. 카오스몬을 도감 보시면 나오거든요. 도감하면 그냥 조그레스체예요. 근데 참고로 카오스몬, 카오스 드라마 아니고 카오스몬 초공체 얘를 이제 올리면 반초레오몬, 다크드라마 필요한데 일단 반초레오몬 먼저 노리는 게 맞겠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라인을 막고 있잖아요. 너무 잘 막히네요. 챌린지 보스를 바로 얘랑 두 개 다 바로 꺼냅니다. 바로 공격해주고 중요한 게 업그레이드 칸에서 백신 업그레이드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교환해줘가지고 가스 변환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다 백신으로 밀어주세요. 초반에 빠르게 보스를 잡아가지고 지금 스노우볼을 굴릴 생각입니다. 보스 잡으면은 디지코어 상점에서 이거 살 수 있게끔 디지코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부터 빨리 잡고 있어요. 일단 다음에 여기 있는 에테모까지 빨리 잡아주고요. 또 돈 생긴 거는 바로 교환. 백신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시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딱 그래서 지금 뽑아준 거예요. 일단 저기서 다시 또 가스 면허 해준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유니카운트가 높으면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은 좀 써주면서 갈게요. 아직까지는 근데 유니카운트 그렇게 안 높으니까 괜찮지. 슬슬 이제 보스 나올 거거든. 보스를 조금은 쳐주겠습니다. 네, 보스는 조금만 쳐주고 다시 여기 치면 돼. 오케이. 됐어. 끝났어 이러면. 끝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하나 갈게. 성숙기에서 요걸 뽑아줄 거예요. V 드라움을 먼저 뽑습니다. 왜냐면은 V 드라움은 스노우볼 굴리려고 V 드라움 준비해줍니다. 알포스 V 드라움 가가지고 좀 데이터 아껴주려고 하는 거죠. 완전체 데이터 일단 해준 다음에 바로 데이터 100개 넣어서 진화해줍니다. 진화. 지금 일단은 V 드라움 나오면요. 바로 알포스 V 드라움 갈 건 데이터가 부족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궁극체 데이터 여기서 넣어주고요. 200개 필요하잖아요. 200개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업그레이드는 백신 업그레이드 좀 해주면서 기다릴게요. 교환 더 해놔. 가스 변환 좀 해놓고 개수 154개. 오케이. 이제 슬슬 여기는 데이터 생성해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데이터가 많이 남아. 그래서 데이터를 써줄 겁니다. 최대한 백신 업그레이드 많이 백신 업그레이드 빨리 해야 애들 좀 더 라인 잘 막으니까 백신 업그레이드 위주로 해주고요. 알포스 V드라몬도 일단은 백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포스 V드라몬을 활용해줍니다. 179 데이터 100개 먼저 한번 넣고요.
43이지. 거의 다 됐거든? 이제 거의 끝났고. 여기서 유라몬. 쓸 거를 모티몬. 뭐, 기기몬은 됐고. 깜몬 해주고. 요렇게 일단 애들 진화시키면 되거든? 엔젤로몬도 진화시키겠어. 얘네가 메인이야. 100개 됐으니까 진화하고, 바로, 알포스 브이드라몬 진화. 알포스 브이드라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알포스 브이드라몬 스카이. 기본 공격 적중 18탄으로 주의하고 있는 4명 데이터 1개 부여. 요게 중요한 거고요. 바로 여기서 개방을 눌러주세요. 공격도 올라가는 거. 그냥 바로 해주고. 궁극체기 때문에, 개방해주면은 공격력, 공격수 다 빨라져서 해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애들이 진화를 해줄 거거든요. 데이터를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진화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진화 트리를 볼 거예요, 각을. 일단 깜몬이랑 기기문 살짝 붙여서 돈 벌 생각 할 거고, 지금 해줄 거 뭐냐. 일단 백신 업그레이드. 가스 나눔 백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다음 거, 또 얘네들. 보시면은, 얘네.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피몬 나와도 되고, 브이몬 나와도 돼요. 나중에 백신 트리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모티몬, 켄타몬 늘려가지고 카테리몬이 나와야 백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드몬은 의미 없을 것 같고, 깜몬도 일단 진화해줄게요. 깜몬도 각이 잘 보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해. 보스 나온 거 바로 한번 쳐주고요. 보스 지나갈 때마다 좀 쳐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쳐주고, 지금 보스를 보내고 나서 다시 요티스몬까지 잡아줄게요. 이거 빨리 잡아버리죠. 진화가 언제쯤 되나. 카테리몬 여기 30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일단은 너무 부족한 거 데이터 부여하면서 갈 거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안 써도 돼. 아직까지 안 써도 돼요. 잘 잡아주고 이제 곧 상점 이제 코어가 꽤 모일 거예요. 보스도 잡고 여기 있는 묘티스몬도 잡으면 코어가 모일 거거든요. 그거 준비할 생각 합시다. 일단 보스 저거 잡히면 그걸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드 해놓고 알포스 브이드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진화를 아직 하려면 얘는 가능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아직 안 되고 오케이. 기기문 아직 안 되고 얘는 팔아주는 게 맞지? 그래서 디지몬 판매 한번 해줄게요. 유니카운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좀 지금 보면 쉴드가 생겨서 좀 힘드니까 데이터 보마 억제장 한번 써주고요. 보스 점사 해줄게요. 점사에서 보스 잡았고 억제장이면 쉴드가 사라집니다. 그럼 라인 좀 더 편하겠죠? 여기서 이제 뭐 했냐 디지몬 도감. 아 디지콘 상점 가가지고 완전체 가가지고 뭐 해주냐 바로 일단은 아이언 레오몬부터 해주세요. 아이언 레오 얘로 바로 진화해야 돼. 중국체 데이터 넣고 데이터 부여 데이터 부여 바로 진화. 헤비레오몬은 헤비레오몬 파워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화해주면 무조건 얘예요. 반초 레오몬이요. 반초 레오몬 갖다 붙이세요. 반초 레오몬 갖다 붙이는 이유 카오스 몬 올려야 되는데 데이터 아끼기 위해서죠. 보시면 다크드라몬이랑 족을 했습니다. 진화 한번 해주고 켄타몬 진화 한번 하고 얘네도 진화 한번 해주고 데이터 많이 써야 돼.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지금 얼마나 됐지? 마무리 좀 해주고 싶은데 업그레이드 더 마무리 해줍시다. 업그레이드 지금 마무리 해줘야 되고 오케이. 끝났고 업그레이드 가스는 좀만 더 챙기고 대기. 지금 스틱몬이면 필요 없죠? 스틱몬이 필요 없고 블랙아구몬이면 또 필요 없어요. 파피몬은 그래도 쓸모는 있고 얘도 일단 진화해볼만한 가치는 있거든? 얘네들은 요렇게만 진화해보자. 그리고 자리몬은 빼봐. 엔젤우몬도 나중에 진화해주면 좋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얘네는 팔게요. 판매 필요 없는 애들 판매. 얘도 판매. 얘는 올려봤자 딱히 쓸데가 없어. 일단은 반초레오몬 이걸로 반초레오몬 당분간 쓰긴 할 거거든요. 요 개방을 한번 해줍시다. 당분간은 쓸 거니까 효율이 너무 안 좋아져. 근데 반초레오몬 같은 경우 아군 디지몬 모든 종류 물리공격이 증가했죠. 먼저 여기서 보스 나온 거 보스 바로 쳐주고요. 35, 46 지금 184개 있고 오케이. 좀만 치다가 애들 뽑을게요. 피에몬 네, 아포칼림 바로 뽑아줍니다. 잡을 수 있어요. 반초레오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사해가지고 빨리 잡을게요. 디지코어 빨리 늘려서 가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풀업이라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중요한 게 여기 브이몬 진화 바로 해보 브이드라몬 나와야 됩니다. 얘는 브이드라몬밖에 지금 누릴 게 없고 파피몬은 레오몬 나와도 되고 프리지몬 나와도 돼요. 어? 브이드라몬 나왔어? 알포스 브이드라몬 하나 더 이러면 완전체 데이터 넣은 다음에 알포스 브이드라몬 바로 보자.
이걸로 이제 복사할 거야. 아니 벌써 V드라마 좋습니다. 바로 일단 궁극체 데이터 넣고요. 지금 디즈코 상점 들어가서 성숙기 들어가서 티라노몽으면 가면 안 돼. 여기서 뭐 가야 되냐면 티라노몽이 아니고 요거 가야 돼요. 상점에서 완전체에서 어딨냐? 메탈 티라노몽 올려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메탈 티라노몽 해가지고 다크 드라몬 지나면 돼요. 궁극체 넣은 다음에 지금 딱딱딱 떨어지죠 데이터가. 다크 드라몬 진화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진화해가지고 얘랑 이제 조그레스 해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혼돈 데이터 필요하니까 혼돈 데이터부터 해주고요. 3회 뽑기 혼돈 안 나왔다. 한 번 더. 왜 안 나오냐? 혼돈 혼돈 데이터 넣어주고 124개니까 개수가 한 번은 여기서 데이터 생성을 한번 해주고 157개 30개 진압 카오스모 진압 바로 해줄게요. 카오스모 나왔습니다. 카오스모는 일단은 바로 개방해주고요. 카오스모 같은 경우는 배양 양단검으로 공격할 경우 공격한 자리 1.25초 후반 표식을 남기고 기본 공격 피해를 받은 경우 12.5% 확률로 보스를 제한 대상에 직사시킨다. 혹시 피해량도 있어요. 카오스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생긴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은 스킬이 너무 좋죠. 직사니까 요거 뽑았으면은 다음에 준비해줄 게 뭐냐면은 얘네부터 일단 잡고요. 녹이겠죠 이제 아무래도 카오스모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주세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 솔직히 뭐 엔젤우먼트리 백신트리 노리거나 뭐 그런 거 할 거밖에 없거든? 일단 그거 노릴 거고 너는 일단 진화해봐. 알포스 브이드라몬 일단 올릴 생각 하자. 데이터 여기 있네. 하나? 100개 158개 기본적으로 이 디지타임을 좀 뽑아가지고 각을 봐야 돼. 애들 노릴 거를 나 보스 한번 나오면 쳐주고요. 라인 보스 녹는 거 보세요. 캬 이게 좋은 거 보소. 잡으려나? 내가? 한 대 치면 됐는데 팔이 짧다. 답이 팔이 짧아서 안 돼. 어? 레오몬 나왔다. 레오몬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공속 버프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일단 괜찮고 카오스모는 데이터 받으면 안 되니까 빼주고 일단 뭐 에어로 브이드라몬 진화해줄 거고 지금 데이터 먹이 얍실모는 필요 없고 여기 얘네 좀 준비해줄래? 요런 애들만 좀 먹으면 될 듯. 모티몬도 살짝 노릴 수 있으니까 해주고 요렇게 일단 들어갑시다. 얘는 데이터를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는 디지몬 판매해주고 데이터 부여 84회 데이터 부여 한번 해주고 붙은 다음에 진화 바로 해주고 여기서 저거 좀 와 딜이 왜 이렇게 세대? 딜이 엄청 세네. 내 생각보다. 다음 거 피해문이 아포칼리움 잡아줄게요. 바로 잡아주고 와 카오스몬 진짜 세다. 카오스몬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뭐 마스테몬 같은 거 더 가도 되거든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엔젤호몬은 진화해주면 좋고 알포스 브이드라몬 지금 나온 거 얘는 개방이 안 됐잖아. 그쵸? 얘 같은 경우 개방을 해줘야겠죠. 개방 됐는데? 얘가 안 됐나? 얘가 안 됐구나. 얘 개방 개방해줘가지고 공속 빠르게 해주고 가까이 붙이고요. 약간 얘네 좀 잘 쓰려면은 가운데에 애들 몰아주면 돼. 진화할 애들 가운데에 몰아주는 느낌으로 해주면은 짝짝짝 지금 올라간다. 엔젤홈은 잘 올릴 거고 얘도 이따 올려주고 얘도 이따가 데이터 올리면 되고 패티메란 필요 없어 판매. 근데 지금 보시면 코어가 많이 났거든요. 일단 디지코 상점 가가지고 완전체에서 사주면 될 것 같은데 카오스몬 하나 더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일단은 저거 보여드릴게요. 레이디 데블몬 가가지고 요거 우리 마테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극체 데이터 넣어드리고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DS 쓴 다음에 마테몬 조그레스 바로 여기서 마테몬 나왔을 때 개방 한번 해주고요. 마테몬도 이쁘죠?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제가 디지몬 중 하나예요. 어이스 마테몬 위로 올라오고요. 마테몬 같은 경우 스킬 백신 바이러스 어둠 속에 공존한다.
보스 좀 쳐주고 라인 홀딩 해놓고 둘 다 최종으로 되게 멋진 친구 하나야. 네네 진화하고 알프스 브이드로 됐고 얘도 진화하고 한번 볼게요. 뭐가 올라갈 수 있나? 푸니몬은 푸니몬. 얘는 한번 올려보고 얘는 진화가 될지 모르겠다. 이따가 일단 지금 돈이 너무 많아 이놈아. 그래서 상점에서 이제 노릴 게 뭐냐면은 가트몬 노려서 진화 노리는 괜찮거든요. 가트몬 노려서 갈게요. 가트몬을 진화해주자. 완전체 넣어가지고 데이터. 완전체 데이터 바로 여기서 데이터 100개 넣어가지고 진화. 데이터 100개 넣어가지고 진화. 원래 엔젤몬 나와도 되고 엔젤로몬 나와도 되죠. 실피드몬만 아니면 됩니다. 실피드몬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나오네. 캐루비몬 있어. 캐비몬 있어. 캐비몬 여기서 일단 얘는 오파니몬 이거 마테 오파니몬 가줄게요. 이거 궁극체 데이터 넣어서 일단은 데이터 생성 하나 둘 셋 넣고 100개 넣고 A 해서 맞춰서 일단 바로 진화 한번 해주고 얘도 진화는 얘 진화는 뭔가 아깝잖아. 얘는 이걸로 진화하자. 직접 진화하기엔 뭔가 아까운 느낌. 36개 필요하고 일단 오파니몬 나왔고요. 오파니 FN 가능함이네요. 홀다운 모드 오파니 FN까지 한번 가봅시다. 공체 데이터 넣어주고 백신 오파니몬 FN 근데 도감 지금 저기가 되나? 오파니몬 FM이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 백신이네. 백신이 맞네요. 그러면은 데이터 200개만 넣으면 되죠. 하나 넣어서 200개 FN 진화해줄게요. 오파니 FN 폴다운 모드입니다. 폴다운 모드 나왔고 바로 개방 바로 개방해주고 환영에 걸린 대상의 가하는 피 2.5배 증가. 이게 있어가지고 차인그레이문이랑 좀 잘 어울려. 미션 바로 꺼낸 다음에 바로 잡아주자. 실피드 뭐 캐루비몬 가능한가? 일단 얘는 데이터 50개 얼마 안 남았고 얘도 일단 진화해보고 부이몬이 하나 더 있다. 일단은 스틱몬 나왔으면 쓸모없고요. 이건 판매해주고 여기서 이제 부이몬 진화. 디지몬 코어 상점 들어가서 성숙기 아니고 빨리 그냥 완전체로 뽑자. 보스 금방이니까 돌그레이몬 샤인그레이몬 샤인그레이 멋있어. 아 백신트리 막 만문 같은 것도 되게 좋긴 하거든요. 만문 하나 갈까? 고민이네. 어 만문도 꽤 괜찮은데 메가로 그라우몬. 어 샤인그레이몬이 뭘로 지나가더라? 기억이 안 나. 만문 아 여기 있다. 라이즈그레이몬 있네. 만문 라이즈그레이몬 간. 어 나 지금 코어가 부족한데? 하나 부족하네. 어 일단 라이즈그레이몬 할게요. 라이즈그레이몬 요거 공지 데이터 넣으면서 가면 돼요. 일단은 하나 둘 셋 100개 AA 진화. 샤인그레이몬 나오고요. 바로 개방해주면 되겠죠. 개방 샤인그레이몬 같은 경우도 요거 규모의 적중시 100% 확률 활상을 부여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랑 잘 어울리죠. 오파니몬 FM이랑 진화 한번 해보고 여기 뭐 떴냐? XV몬 나왔으면은 라이즈그레이몬 가능하네. 얘 라이즈그레이몬 맞아. 얘가 좋았던 게 둘 다 라이즈그레이몬이 가능해가지고 떡상이 가능했다 생각해보니까. 어 맞아 얘네 그래서 V몬이 손해가 보일 게 없어. 가시면 V몬 트리로 가셔가지고 쓰면 되실 것 같아요. 알보스 V드라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끌리면서 가면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이쪽을 키웠던 게 그거였구나. 그냥 샤인그레이몬 나왔으니까 지금 상점에서 완전체 제가 하나 더 노리고 싶은 게 이게 만몬을 해주고 싶은데 프리지몬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확률이 낮거든. 뭐 다 돌아가지도 않았고 만몬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임그레이 XV몬 데이터 데이터 하나 남을 듯? 일단은 궁극체 데이터 한 다음에 캐루비몬 가능한지 볼게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운이야. 어 캐루비몬
헤비모 나올려나? 반만이거든요 50% 확률? 달기몬 이런 씨 기몬 시작할 때 주의 조건에 빙결을 봐야 합니다. 어 요렇게 있네. 근데 뭐 나왔으니까 이거 이러면은 그냥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일단 지금 개방을 그냥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정화가 가능하잖아요. 어디 뭐 있어? 변하는 게임이 가능한데 이게 어 정화 백신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효율 받지 않지요? 그냥 백신으로 해줄게요. 발기름은 여기다 그냥 두고 얘네들은 지나 있다가 대면하면 되고 일단은 데이터는 완전체 데이터 양쪽으로 둘 다 넣어주자. 완전체 데이터, 완전체 데이터. 보스 살짝만 쳐주고 딜은 진짜 잘 나옵니다. 어, 와 녹는 거 봐. 어, 세죠 세긴. 네. 애들이 센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요. 카오스몬도 솔직히 센 편이고 샤인그레이몬 다 좋은 편이라서 보스 같은 거 다 녹이고요. 요거 한번 돌려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 가능하면 해봐야겠다. 아 근데 바로 시작이네. 너무 빨리 잡아버렸네. 안 되는구만. 빨리 갑시다. 드아고몬의 바다. 이 친구 잡으면 이제 끝이 나죠. 일단 한번 피해주고 스턴이니까 바로 쳐줄게요. 피가 쭉쭉 달 거예요. 여기는 카오스 드라몬 같고 발바몬 파라오몬 확실히 디지몬이 더 많이 추가돼가지고 괜찮네. 오케이 좋아요 승리!